다운레일에 백사이드 립슬라이드 타는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역시 도전. 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? 어려운 게 아니지. 내가 무서워하는 거일 수도. 한 두 번 정도 탔으니까 와 진짜 그동안 진짜 수많은 트라이 했는데 오늘 드디어 두 번 정도 탔어. 이렇게 안 되는 거를 계속 도전하다 보면 좀 뭔가 좀 익숙해지고 뭐 그렇게 크게 안 다치네 이런 안정감이 생기면 더 강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. 낮은 거 연습했으니까 확률이 좀 올라간다 치면 그 옆에 거 이런 식으로 난이도는 올려서 도전하면 될 것 같아. 아 그래도 두 번 탔어. 안전보딩 하세요. 다음에 또 봬요. 포기하지 마세요. 끝까지 화이팅.